이번에도 전화로 이야기 나눠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SFA예요. 네, 매수가량 비중 어떻게 되세요? 26,000원에 10%입니다. 아, 그럼 이거 최근에 매수하셨겠어요? 오늘 매수했어요. 언제요? 오늘. 네, 오늘. 오늘 매수하셨구나. 알겠습니다. 이 종목 이제 계속 내려오다가 지난주부터는 좀 바닥에서 횡보를 하면서 이제는 좀 바닥을 다지는 건가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그럼 어떤 게 가장 궁금하세요? 아, 이거 사실 저기 한 1월 달에 네. TV 전문가분이 네. 이 121 이평선 내려가면 비중을 많이 싣고 가져가라고 이러더라고. 오, 그래서 오늘 한번 그러셨어요. 잡았어요.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과연 비중을 어떻게 조절을 하면서 목표가 잡아야 되는지 그 대응 전략 한번 저희가 짜보도록 할게요. 네. 네, 김영희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요거를 121선 이평선에 도달을 해서 매수를 하셨다고요? 아니, 그 아래로 내려오면. 121 이평선 밑으로 내려가면은 사라고 하더라고요. 아, 121선 이평선 밑으로 내려가면,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많이 내려와가지고 매수를 하신 거네요. 네. 그러면은 저는 이 종목은 매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래요? 네네. 왜 매도를 해 주셔야 되는지는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네. 지금 이제 SFA가 사업을 하는 부분이 이제 반도체하고 2차전지 분야예요. 그러면서 이제 반도체로는 자회사 SFA 반도체 주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시장에서는 수혜 받을 수 있는 쪽이 이제 온디바이스 AI 모멘텀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2차전지 쪽이다라고 하면 자회사 CIS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작년, 재작년 해가지고 2차전지 장비 쪽에 대한 수주량도 상당히 꾸준하게 키워온 그런 기업이기는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시장에서 관심도가 없습니다. 반도체 쪽으로도 2차전지 쪽으로도 지금 SFA는 관심을 전혀 못 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 최근에 추세를 보게 되면 바닥을 잡으려고 시도는 하고는 있는데, 완전하게 바닥을 잡았다라고 보기에는 저는 조금은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추세가 계속 하락으로 가다가 최근에 약간의 물량이 들어오기는 했어요. 약간의 물량이 들어오기는 했는데, 이 물량이 들어온 것도 완전하게 바닥을 잡았다라고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애매한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SFA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쪽으로도 2차전지 쪽으로도 크게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하고 있고, 추세도 안전하게 지금 돌려놓을 만한 구간이 됐는가라고 했을 때 저는 아직까지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일단은 28,000원 구간에서 1차적으로 막힐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SFA는 지금 현재 시장에서 반도체 쪽으로만 봐도 다른 종목 매수할 게 훨씬 많고요. 그 다음에 2차전지 쪽으로만 봐도 차라리 저는 뭐 포스코 그룹주나 에코프로 그룹주를 살것 같지, SFA를 살것 같지는 않고, 장비 쪽으로만 봐도 다른 종목을 살지 SFA를 살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만큼 이제 양쪽에서 관심도가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확실하게 바닥을 잡지도 않은 상황이라 지금 이 주가의 상승을 바라보고 접근을 하기에는 매력도가 많이 떨어지는 종목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SFA 같은 경우는 저는 정리하고 조금 더 이제 시장에서 확실하게 반도체면 반도체, 아니면 뭐 2차전지면 2차전지, 주목 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 교체하시는 게 저는 또 빠르게 강하게 수익을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시청자님 SFA는 오늘 매수하셨다고 하는데 내일장에서 한번 매도 타이밍 잘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현재 시장에서 상승할 수 있는 이유가 좀 확실하게 보이지는 않는 것 같은데요. 이 종목 매도하시고 다른 종목 오늘 히든카드 종목도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 종목으로 좀 기회를 잡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거든요. 도움이 좀 되셨을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